일본이 오늘 긴급 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아베 총리는 오늘 국의회에 가서 긴급 사태 선포와 관련해서 보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일본 상황은 어떤지,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현지에 계신 분 연결을 하겠습니다. 20년간 일본에 거주 중이시고요. 칼럼니스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소설 화이트리스트의 박철현 작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에 20년간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에 가셔서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 20년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예. 정확하게 19년. 19년, 예. 2001년 9월 달에 왔고요. 지금 도쿄에 쭉 살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예. 예, 조금 이따 갈라 그랬는데 결혼하고 애도 낳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집필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일본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원래는 제가 뭐 지금은 하고 있는 인테리어. 예. 인테리어 하는 태짜 공무점이라는 회사의 사장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 기자를 하거나 칼럼을 쓰거나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부업은 아니고 아무튼 시간이 나면 이렇게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군데 여러 매체 최근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본 현지 분위기를 많이 전달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일본 상황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오신 특파원 분들도 뭐 많이 쓰시지만 예. 역시 살고 있는 사람 그동안 뭐 쭉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적극적으로 좀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가 일본 정치권도 이제 움직일 정도로 아베 총리가 굉장히 느긋한 걸로 많이 알려졌는데 정치권도 움직일 정도로 긴박한데 일반 시민들, 도쿄에 계신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제 긴급 사태 선언이 아까 방금 1시간 전에 이제 발령이 돼가지고 예. 이제 오늘 자정부터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시행될 건데 5월 예, 6일까지 예. 약 한 달은 시행되는데 사실 이제 3월 초에 오히려 그 아베 총리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휴교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휴교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정말 다 당황했어요. 그 갑자기 아무도 그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올림픽이 취소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취소되기 예, 예. 전이라는 것도 있었고 아무도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학교들이나 교육청이나 그런 몰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상당히 놀랬죠.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에서도 좀 화제가 됐었지만 시무라 켄이라는 일본의 국민적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예, 예. 그분이 3월 29일 날 돌아가셨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요.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런 비상사태 선언이랄까 록다운이라는 록다운 예, 도시 봉쇄인데 예.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구나라는 걸 일본 국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저번 주에 토요일에 나왔던 지지통신의 여론조사인데 예. 80%가 이제 이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80%가 선언에 찬성할 정도로 상황은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만 해도 다들 뭐 벚꽃 구경 가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베 총리랄까 정치권의 판단력과 의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이번에 진짜 느꼈는데요. 예. 일본이 이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연휴였습니다. 아, 예. 근데 연휴였는데 이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버렸어요. 거의 뭐 한 수백만 명 가까이 나와버렸는데. 다 벚꽃 구경 간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 그렇죠. 벚꽃 구경도 있었고, 예. 그 전부터 계속 휴교니 뭐니 해가지고 외출 자제령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계속 이제 한 1, 2주 있다 보니까, 이제 연휴가 3일이고 하다 보니까, 총리가 별 소리도 안 하고 하니까 예. 놀러 나갈까? 이런 가벼운 기분에 나갔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3월 19일에 일본의 이제 총리 정부 산하의 전문가 회의라는 곳에서 예. 이 오버슈트라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폭발적인 감염 증대가 예. 날 수가 있다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3월 19일에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정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문부과학성 이제 쪽에서는 휴교를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아 이제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다 나가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4월 초에 와가지고 300명씩 지금 3일 연속으로 나왔다가 예.
지금 200, 오늘도 200 몇십 명 나왔는데 예. 계속 증가하는 걸 역산해보면은 딱 그때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당시에 이게 2주를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증상을. 그러니까 네. 당시에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확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그 숫자가 확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모르죠. 검사를 안 하니까. 오, 그렇죠. 모르는데 예, 예. 이제 통계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역산을 해보면 보통 2주라고 하니까 그렇구나라는 걸 다들 짐작만 할 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익기 유리코 도지사가 3월 25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했죠. 도시봉사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자제해달라고. 예예.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긴급사태 선언 이제 선포가 됐는데 이게 긴급사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좀 뭐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뭐가 지금 바뀌는 건가요? 긴급사태가 선포가 되면. 긴급사태 선언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그 말에서 오는 단어에서 오는 그 긴박함 때문에 예. 무슨 뭐 유럽이나 그 스페인이나 그런 데서 하는 인도에서 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면 체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이제 일단 설정되는 지역이 전체 지역이 아닙니다. 예. 7개 사이 예. 예, 7개. 예. 아주 큰 지금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큰 도시, 큰 현 단위죠. 예, 예. 그 지역을 7개를 지정을 해서 5월 6일까지 한 달간 시행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보면은 대부분 지시나 요청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예. 법적 근거 없다기보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지시인데 예. 처벌이 그렇게 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 요청을 했습니다. 예. 가볍게 좀 센 요청이니까 법률에 기반을 하고 있으니까. 예. 세게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을 열지 말라. 라고 했는데 술집을 열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너 왜 열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 검문 같은 걸 비싸게 가게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사유지에 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이번에는 그 법적으로 보장이 되거든요. 그 공권력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 다 조사하는 거 왜 열었냐 이런 거 조사하면은 술집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님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싫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아무래도. 예. 예. 그리고 좀 이따 무슨 뭐 세무조사 하겠다 뭐 이래 버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뭐냐 실질적인 그런 건 없는데 강압적인 그런 건 없는데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강제력이 뭐 없지만은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건데 근데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거를 뭐 일종의 계엄령이고 개인의 자유를 신체 자유를 뭐 굉장히 많이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는 뭐 사실상 뭐 일부에서는 물론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긴 없지만, 아, 그 예.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예,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론조사 자체가 80%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는 뭐, 이게 그리고 뭐 병 없애자는 건데, 예. 뭐 감염증이고 감염을 확대, 억제하자는데, 하면서 그 사실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뭐 다 집에서 외출 자제하고, 야간에 돌아다니는 거 자제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자, 지금 일본의 확진자가 4,800명 정도 되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안 믿어요. CNN, 뭐 뉴욕타임스 이런 데는 지금 환자, 확진자 지금 검사를 안 해가지고 하루에 1,000명, 뭐 2,000명도 안 되는 숫자만 검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지 확진 안 받은 거지 실제 환자,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확 이제 검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PCR 검사를 안 하죠. 예. 안 했죠. 그러니까 일본 총리, 그러니까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천 건 하겠다고 3월 말까지 했는데 예. 8천 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많이 한 게 3,200 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이 그러니까 2,000 건. 한국이 보통 하루에 12,000에서 15,000 건 정도 하는데요, 지금. 지금 한국이 한 50만 명 제가 했다고 들었는데 예, 예. 일본은 5만 명이 안 됩니다. 아, 10분의 1. 4만 6천 명 정도 예. 해가지고 지금 4,600 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진율이 높죠. 그렇군요. 왜 이 확진율이 10%나 되냐 이러면은 예. 이 아픈 상태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예. 막 고열이 4일 이상 나타나고 뭐 이런 식 하여튼 많이 아파야 돼요. 아픈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당연히 확진율이 높죠. 저 그러면은, 같은 경우도 좀 아팠었는데 예. 검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아니 아프셨는데 어떤 징후가 나타났는데 검사를 안 해줬나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뭐 그러니까 열도 많이 나고 열은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났는데 예. 근육통도 있고 예. 뭐 하여튼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무기력증 같은 게 있고 그게 코로나 감기 이런
코로나19 예. 증세랑 비슷한데요, 그게 약간? 그렇죠. 비슷하죠. 예, 비슷한데, 예. 근데 병원을 세 군데를 갔는데, 예. 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병원에서 그걸 써줘요. 이 보건소에 가서, 예. 치료를 받으라는 식으로 진단, 그러니까 견해서를 써주는데, 어. 그거를 안 써준다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4일 이상 고열하고 기침이 안 나오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4일 이상 고열과 기침이 있어야지만 지금 코로나19 이 테스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 예. 제가 받았을 때 3월 중순이었으니까. 아... 그때는 그게 가장 큰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고열이 일단 가장 컸어요. 고열이 적어도 예. 3일 이상. 예. 이 지속돼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작가님은 고열로 몇 도까지 올라갔나요? 제가 38.8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38.8도까지 올라갔는데 코로나 테스트를 안 해줬다고요, 병원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또 내려갔죠. 근데 아... 저는 이제, 아, 이거 제가 보기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아, 이거 분위기 안 좋다 싶으니까 자가 격리를 알아서 했죠. 검사를 안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그 안에, 근데 그 정도 아파서 솔직히 병원 가면은, 그러게요. 이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줘야죠, 그거는. 아. 그렇죠. 뭐,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를 4일 동안 그렇게 아파야지만 지금 테스트를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 그렇죠. 그게 막. 기준에 안 맞는다고 보건소 안 가버리니까 그 추천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의 뭐 낫긴 나왔는데 뭐 저만 그렇게 했으니까 이 도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의 라인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7% 정도가 응답자의 7%가 고열이나 코로나19 비슷한 증세를 경험했다라고 네. 답변했다라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러니까. 70만 명이네요, 이제 7%. 자, 일본의 의료 붕괴가 왔다. 일본인들은 코로나 난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의료 인프라가 솔직히 말하면 일본도 많이 부족해요. 보건소 숫자도 한 500개도 안 되고. 예, 예. 또 부족하긴 한데, 또 이제 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또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병상수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이. 그렇죠. 그러니까 CT라든가 그런 거는 가장 많죠, 전 세계적으로. 예, 예.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하려고 마음 먹으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일본사의 특징 중에 정말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걷는다 하는가 예, 예, 그런 게 좀 예. 있습니다 확실히 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이미 이제 밝혀졌지만 속도전이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렇죠. 초기에 잡느냐 못 잡느냐 감염 경로를 아느냐 못 아느냐 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예.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일단 연기가 돼버렸죠 일단. 어... 그런 다음에 그때 올림픽 연기가 3월 24일에 결정이 됐는데 예. 그때까지는 하루 평균 500건 정도밖에 검사를 안 했다고요. 하루에 500건밖에 검사를 하루 안 했다고. 와, 일본의 평균. 인구가 1억 2,6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500건밖에 안 했다고요. 오. 네, 3월 24일부터 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2,000건, 3,000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뭐 4,000건, 아 3,000건 정도가 이제 평균으로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올림픽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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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시오. 예. 예. 중요한 건 이제 1월 처음에 환자가 발생한 게 1월 19일이었어요. 여기가.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3,000건씩, 4,000건씩 한다고 해도 다른 날에 비하면 엄청 그 숫자도 적을 뿐더러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뭐냐 이미 두 달 정도가 늦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두 달 동안 이게 얼마나 만연됐는지 그걸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검사를 아예 안 했으니까. 예.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이게 확산됐다라는 거를 가정을 할 때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하게 확산됐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탈리아나 이런 데에 10만 명 정도 아니면은 미국처럼 20만 명, 30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와야 정상인 건데 지금 안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검사를 5만 명, 이제 5만 몇천 명밖에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5만 몇천 명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5천 명 가까이 지금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확진율이 10%인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확진율이 10%라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확진율이 한 2, 3% 될 거예요, 아마. 예, 예. 46만, 50만 명 검사해서 만 명 정도 나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10%라는 수치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렇네요. 묘하게 이게 참.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걱정이 있을 텐데 지금 일본 내부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라면 지금 어떤 것들을 지금 뭐 그 대비를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거를 그 상정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예.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아,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이제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본의 저는 국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해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근데 위생관념도 철저하고 마스크 쓰는 문화가 있고 손도 잘 씻고 다니고 이런 건 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요 사실 일본이. 예. 그럼요. 뭐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 많죠. 시민들이 깨끗하죠. 위생관념이.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한 달 동안 5월 6일까지 이제 외출을 자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주의를 한다면은 그리고 정말 일본 아베 총리가 지금 하루에 2만 건까지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제가 못 믿겠습니다만. 예, 예. 그래도 한 적어도 몇 천 건, 7, 8천 건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은 될 거,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라는 기대는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런 기대는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아베 총리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아베 총리에 대한 지금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냐, 뭔가 실기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가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아베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일본 언론인데 일본 언론은 처음에는 거의 뭐 비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예. 그 정부가 말하는 대로 정말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 연기 결정이 난 3월 24일 정도 이후부터 좀 변하다가 이제 시무라 켄 씨가 사망한 3월 29일부터는 비판 논조가 확실히 늘어났죠. 그렇군요. 그 재미난 건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나 산케이 신문 같은 이제 보통 우익 계열이라고 하는 신문들이 예예 예. 최근에는 한국을 배회한다는 기사를 엄청 많이 내고 있어요. 아, 그 우익 쪽에서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은. 이제 위기감이랄까 그게 확 이제 온다는 거죠. 역시 숫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 예.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계속 이제 비판을 이제 아예 안 믿죠 그냥. 예. 정부는 뭐 어떻게든 하라 그러고 약간 각자 도생 비슷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죠. 이미 아. 뭐 늦었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아, 늦었다. 이미 폭발을 이미 잠재적으로 밑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 일본 분들은 지금 공유를 하고 있군요. 약간 자포자기인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주의를 하자.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좀 갑갑하네요. 제가 거기에 계신 지금 박철현 작가님은 얼마나 갑갑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지금 하시는데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왕래도 지금 안 되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걸 알았는데요. 예. 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제가 좀 다른 글 때문에 찾아보다가 예. 4월 3일부터 이미 그런 조치가 내려졌더라고요. 예, 저 같은 예. 경우는 지금 여기 영주자인데 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자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 예를 들어서 급한 일에서 나가잖아요. 예. 그 원칙적으로 재입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같은 영주자도 그래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결혼 비자든 뭐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일단 나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재입국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입국 관리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예. 가는 건 상관없는데 한 1년 정도 못 들어올 거다. 그럴 각오를 할 수 있으면 나가라.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완전 고립된 상태라고 봐야죠. 그렇네요. 여러모로 또 우리 재외교포 뭐 이거 한국인 재외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참 안는. 근데 지금 한국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또 확진자가 폭발을, 감염자가 폭발을 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의 입국을 막아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아, 아직 일본 안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2주간 이제 자가격리죠. 전 아, 해외 입국이 완전히 근데 뭐 막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예, 사실 이거를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일본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일부 정치인들이 미운 거지. 그래서, 아, 일본이 또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게 한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본이 좀 잘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뭐 어차피 저야 일본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럼 뭐 아이들하고 이제 아내는 집에서 이제 계속 그냥 지내면 되는 거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경제적인 보상 이런 거 해주는 뭐 아까 1200조 원 뭐 푼다 그랬는데. 예. 그거하고 저는 상관이 아예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또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자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 그런 거예요. 국적 문제가 아니고 업종이. 아, 업종이요? 업종. 인테리어는 해당이 없어가지고. 예, 예. 그냥 마스크 열심히 쓰고. 뭐 손 잘 닦고
뭐 매일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아, 평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저한테는 사실은. 그렇군요. 아, 이러다가 걸리면 뭐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거고. 예. 근데 뭐 안 걸리면은, 근데 저는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열심히 뭐 한번 살아남겠다, 뭐 그런, 그 정도죠, 저는. 알겠습니다. 아,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어쨌든 어려운 시기지만은 꼭 힘내서 뭐 하시고,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설 화이트리스트의 작가 박철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